물건 사면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 있잖아요. 요거 버리지 말고 뒀다가 쓰면 좋은데 오늘은 여기에 이 야자 활성탄을 넣으려고요. 안 되는데? 대충 먹어. 잘 먹을게. 오늘 술은 뭔가요? 소맥 가나요? 점점 없어지고요. 계속 이러다가 코로나 끝나도 안 나가겠어. 집에서 다 해결할 것 같아.
맛있겠다. 빨리 소맥 주세요. 나중에 볶음밥 할 때 이거 콩나물 같은 것 좀 넣고 하면 맛있어. 살아날 수 있겠죠? 풍성하게 잘 키우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 두 가지가 없어가지고 되게 이상한 티라미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재료를 준비해봤어요. 배운 대로 만들 수 있겠죠?
한 번씩 루카스 손에 밴드 붙인 거를 보고 다친 건가 걱정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루카스가 사실 한국에 오고 나서부터 습진으로 지금 계속 고생을 하고 있어요. 피부과를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보습을 잘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여러 가지 로션, 크림, 오일 이런 거를 다 써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거 세타필 로션. 그리고 이거보다는 크림이 더 보습이 잘 된다 그래서 크림을 사봤는데 얘는 너무 꾸덕꾸덕해서 바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루카스가 좀 안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아토피 있는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구입해봤는데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제 남동생도 엄청 건조한 피부여가지고 동생이 추천해준 건데 저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샤워하면서 바르는 바디로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날은 거의 이거 이틀 만에 한 통을 다 바를 정도로 엄청 집중적으로 발라줬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일단 발림성도 아주 좋고 세타필보다도 더 촉촉한 것 같아요. 낮에는 또 루카스가 너무 이렇게 촉촉한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가벼운 크림을 발라주고 있고요. 이거는 원래 페이스 오일로 나온 제품인데 얘가 약간 여드름 피부 이런데 바르면 좋다 그래서 구입을 했던 건데 이게 의외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나 봐요. 얘를 바르고 루카스가 가려운 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두 개를 자기 전에 바르고요. 이거는 지금 한 5통째 쓰고 있는 습진에 굉장히 좋다고 약국에서 추천해준 크림인데 얘는 너무 뻑뻑하고 그리고 용량도 적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한 습진 부위에만 바르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얘도 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대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개는 아주 추천하고 싶고 이건 그냥 있어서 쓰는 중이에요. 댓글에 루카스처럼 습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